사진학교는 새로운 부지에다 짓는 건축이 아니었고, 기존의 공진초등학교가 디귿자형 건물을 가진 학교였는데, 그 중에 디귿자 건물의 윙 하나를 이용해가지고, 디귿자의 건물을 증축을 하면서 가운데 중정이 생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외부에 완전한 외부에 운동장이 또 생기고, 그다음에 기존 건물 사이에 또 조그만 중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세 개의 외부 공간이 연결되는 하나를 엮어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건물을 보면 이제 미음자의 공간 구성을 갖게 됩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공과까지 22개 학급이 학급을 구성하고 있고, 전체 규모는 지하 1층에 지상 4층의 규모로 되어 있고, 가운데 중정이 있고 작은 운동장과 체육관이 있는 시설입니다. 근데 여기는 발달장애 학생을 주로 사용할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그 학생들의 그 생활 패턴을 좀 이해하려고 노력했었고, 이게 초등학교부터 뭐 고등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까지 학생까지 여기 한 공간에 머무르다 보니 이제 발달의 정도도 다르고 이제 성장 정도 차이가 많은 학생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곳입니다. 초등학교는 초등학교 층에, 중학교는 중학교 층에, 고등학교 층에 특별실을 배치해서 몸이 좀 불편한 아이들이 이용하는데 좀더 편하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했고요. 층에 교실 6개씩이 있는데, 그 교실과 교실 사이에는 학생들이 같이, 두 개의 교실이 같이 이용하는 화장실이라든가, 내지는 그 선생님실이라든가, 아니면 안정실 등이 있어가지고, 일반 학교하고 조금 다른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정실은 뭐 수업 중이나 예기치 않게 학생들이 갑자기 행동이 좀 과격한 행동을 보인다든가 정서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일 때 그것이 다른 학생들은 쉽게 또 이렇게 전파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진 학생을 빠르게 가까운 조그만 교실로 옮겨서 안정실이라고 부르는 곳으로 옮겨서 선생님과 학생을 진정시키는 공간이 이 서진학교에서 필요했고, 그게 이제 두 개의 교실 사이에 하나씩 있고 그 안정실에 붙어서 이제 조그만 테라스에 운동장 쪽으로 노출되는 조그만 테라스를 또 이제 같이 계획을 해서 유사시에 대피 공간 쓰면서도 또한 그 안정실에서 또 외기를 접할 수 있는 그래서 외기를 접하면서 좀 이렇게 안정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쓸수 있게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지금 건물을 보시면 복도에 이제 덧붙여져 가지고 중첩적으로 튀어나간 공간들이 각층에 한두 개씩 정도 있습니다. 그걸 저희는 파드라고 편해서 부르는데 복도를 이제 필요한 만큼 최대한 넓혀서 일반 학교의 두배 정도에 가까운 복도를 갖고 있는데 그 복도는 뭐 단순한 보행 공간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발달장애 학생의 특성상 좀 행동의 그 반경이 순간적으로 확 커지고 막 이런 이제 특성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좀 넓은 복도는 보행 공간 플러스 활동 공간이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조금 더 더해서 파드를 보면 조금 더 넓은 이제 늘어나는 중점적으로 늘어나는 공간을 갖고 있는 파드들을 계획 한번 해서 그 복도 플러스 또 다른 조금 더 알파의 활동이 벌어질 수 있는 공간들을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뭐 작은 연주회를 할 수도 있고 작은 전시회를 할 수도 있고 또 교육 뭐 수업을 거기서 할 수도 있고 다목적인 공간을 좀 생각했고요. 그래서 그 파드들은 공간적으로 내부에서는 그런 공간을 쓰이지만 또 외부에서 봤을 때는 중정에서 봤을 때는 중정과 좀더 학생이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저희가 공모할 때는 여기 지금 저희가 앉아있는 자리는 식당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었었는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게 중정에 식당의 공간이 있을 때뭐 냄새도 나고 공간이 좀 협소하다고 해서 지금 이 북카페로 사용을 하고, 이 공간 자체를 북카페로 활용을 하고, 식당을 지금 기존의 교사동 1층으로 이전하면서 이 공간이 굉장히 아늑한 중정이랑 이 북카페가 계획이 만들어진 건데, 이 북카페 자체는 여기 이제 학생들의 등하교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많이 학교에 오시는데, 아침이랑 퇴교 시간에 그때 이제 지역 주민들도 이용을 하고 학부모님들도 좀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뭐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능한 이 중경은 자연을 많이 끌어들여보자. 일단 인공적인 느낌을 최대한 배제하고, 그래서 외부로 방해받지 않고 학생들과 또는 교사 선생님들이 이 안에서 좀 이렇게 자연을 느끼면서, 사계절을 느끼면서 좀 지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그래서 뭐 벤치의 높이를 다양하게 갖고 있는 뭐 벤치라든가, 세면대도 높이를 다양하게 만든다든가, 그리고 뭐 휠체어를, 여기는 이제 휠체어를 이용한 학생이 거의 없긴 한데, 혹시나 휠체어를 이용한 학생이 있더라도 그런 학생도 이제 손으로 조경을 만질 수 있게끔 책상 테이블형 조경도 저희가 좀 계획을 했고요. 건물을 지나치는 사람들은 외부의 재료를 좀 경험할 수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 재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통의 학교들이 쓰는 벽돌 건물을 좀 이용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내부 중정 같은 경우에는 조경 요소와 같이 사계절이 이렇게 좀 시간에 좀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그런 자연적인 벽 같은 경우에 나무를 좀 사용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하나가 이제 체육관 쪽. 체육관은 대공간이고 구조 방식도 좀 달랐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알루미늄 시스템 패널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계획을 했고, 또 하나의 남은 공간이 이제 파드라는 공간하고 운동장 쪽에 면한 그 각 교실과 교실 사이에 있는 안정실에 면한 테라스가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알루미늄 대열의 아노다이징 패널이라는 제품이고, 공용품물의 복도 부분이 이제 저희 꽤 넓기 때문에 그 복도 부분을 각 층별로 좀 다르게 색상을 줘서 마모륨이라는 재료로 계획을 했고, 그 이유는 이제 그 학생들이 그 이 공간을 쓰는 학생들은 사실 인지 능력이 조금 일반인과 부족하기 때문에 그 학생들은 사실은 이 색상 가지고도 인지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자기가 쓰는 층의 색상을 인지하고 있으면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이렇게 알 수 인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주 바닥의 재료를 좀 이렇게 일반 조금 다르고 우리 성인학교 같은 경우는 뭐 건물을 보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지만 그 중에서 결국 사회적인 의미를 되게 많이 생각하시는 게 아닐까. 그리고 그거를 건축적으로 그냥 뭐 고치를 풀었다. 뭐 저희의 경우에는 좀 뭐 완성도도 부족한 부분도 눈에 보이고 아쉬운 점도 있지만, 뭐 이렇게 보셨을 때는 특수학교를 공간적으로나 뭐 재료나 이런 것들을 그냥 잘 풀어냈다라고 보신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벌어지는 일인데, 사실은 여기는 아까 말씀 안 드렸지만 지금 공진초등학교 남아있는 공진초등학교 자리와 그 다음 이제 공진중학교 뒤에 있는 공진중학교도 폐교가 됐는데, 그 자리에 이제 교육 커뮤니티 공간들이 더 들어올 예정인데, 그래서 이제 당장은 서진 초등학교 자리에 현재 당선이 돼서 건축가가 선정이 돼서 설계 중인 걸로 알고 있고, 향후 이제 공진중학교도 아마 새로운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원래 있었던 공진초등학교랑 공진중학교가 전혀 다른 이제 그 교육공간의 그 캠퍼스로 하나가 자리를 잡게 되는데, 그것들이 지역의 주민들이랑 같이 잘 활용이 가능한 뭐 그러한 공간으로